Times. 반가운 베이스 모노네온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노네온입니다. 모노네온 정말 미친 디자인의 베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 이 형광색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진짜 굉장합니다. 여기 모노네온 캐릭터가 그려져 있네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죠. 이게 18V, 9V 배터리 베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어, 일단 모노네온 베이스는요 이렇게 쳐야 됩니다. 생태씨 이렇게 칠 수 있나요? 아니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라도 쳐봐. 흉내라도 내봐. 초보자의 마음을 기억해봐. 이게 바로 기타 치는 사람이 바로 초보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방법이죠. 뒤집어 보면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 우리 건우가 이제 왼손잡이 기타리스트인데 건우는 이제 이걸 뒤집어서 치는 거를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거 아주 자연스럽게 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건우가 왼손잡이 전용 기타를 치는 것보다 뒤집어서 치는 게 더 잘 치진 않잖아, 그치? 근데 그걸로 정말 더 잘 쳐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그냥 자기의 커리어 하이로 개척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모노네온. 되게 재밌는 영상을 찾았는데 이 모노네온이랑 같이 합주를 한 그 기타리스트 중에 똑같은 그 그러니까,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유명한 분이죠. 에릭 게일. 에릭 게일도 기타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 이제 6번 줄이 밑으로 가게 해놓고 이렇게 연주를 와.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테크니션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거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옆에 모노네온이 같이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약간 내가 지금 뭘 잘못 보고 있나 이런 느낌이죠. 둘 다 그러고 있으니까 세계관이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상 같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지 잠깐? 지금 영상이 뒤집혔나? 이런 느낌이 드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모노네온도 이걸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 뭐 이거 할 수 있어. 오케이. 슬랩은 어떻게 해? 약간 이런 이제 의문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모노네온 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치면은 저음면을 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킹을 하잖아요. 1번 줄, 2번 줄을. 근데 이걸 치고 나면은 플러킹을 할 때 손이 굉장히 비율적으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쿵, 딱딱, 쿵, 쿵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노네온은 쿵, 딱딱, 쿵, 쿵. 그래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잼잼을 하면서 아래 위로 굉장히 크게 여기서 썸을 때리고 플럭을 순식간에 올라와서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속도가 나옵니다. 빠른 슬랩의 속도가 나와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쿵 딱딱 쿵쿵 딱딱 쿵. 그래서 바보 같다. 정말 충격적인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모노네온. 모노네온의 본명은 다이웨인 토마스 주니어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토마스. 토마스. 그리고 프린스 이제 2016년에 사망하기 전에 프린스의 마지막 베이시스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플리랑 같이 작업했던 앨범으로 그래미를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미 노미네이트된 적도 있고 다른 앨범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래미를 받은 검증된 정말 뛰어난 아티스트인 거죠. 근데 이제 치는 거 보면 워낙에 기인이라 모자도 막 뽀글뽀글 막 이상한 거 쓰고 막 고글 쓰고 뭐 패션도 진짜 화려하게 무슨 약간 그 보드 타시는 분들 그렇죠? 보드 타시는 분들이 그런 패션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입고 여기다가 양말 씌우고 전 그런 거 보면 어렸을 때 무슨 아픔이 있었나 싶더라고. 아 진짜 독보적이에요. 캐릭터는 진짜. 그 누구와도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정말 독보적인 캐릭터. 그래서 지금 이 모노네온 베이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쳐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네. 너무 캐릭터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근데 모노네온은 한국 안 온대요? 모노네온이요? 글쎄요. 모노네온 여기 한번 와서 같이 리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진짜 뭐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물어보고 싶다. 처음에 왜 그렇게 했어?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와,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모노네온의 재즈 베이스 5현이고요. 우리는 뭐 이걸 사면 당연히 모노네온과는 다른 방법으로 쓰게 되겠죠. 네. 근데 왠지 이렇게 하면 모노네온 베이스를 제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해요. 좀 이상한 기분인데 이게 제대로 쓰는 그러니까 제대로 쓴다라는 개념 자체를 박살낸 사람인 거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2023 모노네온 시그니처 팬더 멕시코 모노네온 재즈 베이스 5현입니다. 279만 9천원. 전장은 118.5cm, 무게는 4.8kg, 굉장히 무겁습니다. 뭐예요? 두께는 40 플러스 2mm로 저 주황색 핏가드가 아주 두껍게 올라가 있어요. 12프렛 뒷둘레는 84mm로 넥은 생각보다 얇고 가늡니다.
바디 엘도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넥, 모던 C쉐입 넥입니다. 스탠다드 오픈 기어 튜너의 헤드는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7.6mm,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10인치에서 14인치, 254mm에서 356mm로 가는 혼합공유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22 빈티지 프렛 들어가 있고 픽업은 커스텀 파이어볼 5스트링 베이스 험버커가 2개 들어가 있어서 픽업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에 펜팟이 있고요. 픽업 셀렉터, 그리고 트래블 부스트 컷, 미드레인지 부스트 컷, 베이스 부스트 컷, 액티브, 패시브, 전화 미니 토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5세들 하이메스 탑 로디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이거는 옐로우 앤 오렌지 피니쉬라고 합니다. 네온 옐로우 앤 오렌지 피니쉬. 좋습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패시브 기대됩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네. 패시브는 따로 톤 노브가 없어서 네, 그냥 그대로 그냥 기본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픽업 두 개입니다. Yeah. 소리가 뭐 아주 뭐 우리가 못 들어본 소리가 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네. 소리마저 독특하진 않아요. 네. 네. 소리는 그냥 아는 소리긴 합니다. 네. 앞에 픽업이요. 이게 지금 중립인 거죠? EQ. EQ 중립. EQ가 없죠. 네. 아, EQ가 없지. 패시브 아, 패시브니까 네, 지금. 패시브 상태입니다. 아. 하이가 생각보다 부드럽네요. 자, 앞에 픽업이었고 뒤에 픽업입니다. 네, 이게 패시브였고 이제 액티브 갑니다. 액티브, EQ 중립. 네, EQ 중립이고, 네, 이제 여기서 다 중립이고 픽업 두 개입니다. 확실히 그 험버커 파이어볼에서 나오는 그 강렬함이 있네요. 앞에 픽업입니다. 네, 슬랩 들어볼까요? 네. 그래도 아는 소리라 그랬던 거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하긴 해요, 확실히. 미드는 뭔가 몽글몽글한 몽글몽글해요. 사운드가 알맹이 같은 게 몽글몽글하면서 상당히 두터운 사운드가 납니다. 사실 여기 뭐 팬더 재즈 베이스라고 써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재즈 베이스 소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냐면 재즈 베이스 픽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드만 보고는 좀 예상할 수 없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마호가니나 그런 데서 들을 수 있는 미들? 뭐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군요. 특정 나무에 좀 미들이 좀 특화되어 있는 나무 울림들이 나는 느낌? 네네. 그런 느낌, 이제 연주했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네, 여기에 좀 네, 하이를 한번 좀 끝까지 올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이를 좀 올리면은 우리한테 조금은 더 익숙한 소리가 되네요. 하이를 좀 잘 조정하셔서 톤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특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확실히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미드를 빼면 좀 더 얌전해지려나? 네, 미드를 조금 빼볼까요? 네. 미드를 조금 빼고 연주해 볼게요. 베이스 조금 올리고 좀 얌전해지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미드를 알맹이가 굉장히 컸단 얘기죠. 미드를 빼서 이 정도면 중립으로 놓으면 이 정도 차이? 이런 느낌이군요. 네, 이 정도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특이해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확실히. 네. 재밌다. 바로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발라드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왔습니다. 미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두터운 피지컬의 베이스 모노네온. 신기하네요 정말. 뒤집어서 치는 사람도 신기하고. 좋습니다. 승채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베이스계에서 가장 유니크한 베이스. 알겠습니다. 네. 가장 유니크한 베이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니크한데 이 정도면 장르다, 장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장 힙한 베이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힙한, 정말 독특한 모노네온만의 세계관 잘 봤습니다. 스쿼드 한번 바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둘 다 놀랐어요. 네, 승재씨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0, 동점입니다. 뭔가 항목은 많이 다른데 돌고 돌아 80이에요. 소리는 그, 좋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 이게 80이나 나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희 되게 점수 낮을 줄 알고 걱정했거든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주고난이 높은 베이스 역시 모노네온. 스쿼드마저도 범상치가 않았어요. 자, 오늘 모노네온의 재미있는 베이스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맥펜의 골드 포일 재즈 베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박인데요. 오. 금박 골드 포일. 네.
네, 예전에 그 호일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기타들 많이 했었는데 골드 포일 처음입니다. 금박 기대가 됩니다. 골드 포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